안녕하세요 여러분, 션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을 4DX로 보고 왔는데요. 아 그거 보고 나니까 저도 쿵푸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텔링즈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해외 직구로 바로 구매했습니다. 언박싱 준비해봤고요. 이게 색깔마다 다른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흰색입니다. 흰색 이렇게 끼면 효과가 바로 나온다고 해요. 오! 오! 어우 눈 멀 뻔했네. 첫 번째부터 효과가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? 두 번째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두 번째 핑크색입니다. 제가 알기로 이게 끼면 안개가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조그만 팔찌에서 무슨 안개가 나온다는 건지 바로 껴볼게요. 여기서 뭐 안개 무슨 안개가 나온다는 거야? 아무것도 없는데. 뭐야? 텔린드 군대인가? 안개 속에 텔링즈의 군대가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왔습니다 여러분. 다음 세 번째는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은 끼면은 좀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고요. 좀 바람이 분다는데? 오, 샹치 이모가 알려주던 그 기술인가? You are a product of all who came before you. 휴. 방금 바람 때문에 땀이 다 말랐어요. 무슨 기술이지? 이거 탐나는데? 일단 벌써 3개나 모았는데 바로 다음 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거는 이 강렬한 빨간색인데 이걸 끼면 누가 막 저를 때리기도 하고 의자가 막 흔들린다고 하는데 누가 날 때린다는 거야? 뭐야 누구야? 너야? 너 쿵푸로 혼내줘야겠어. 쿵푸를 하니까 완전히 오션체어 타는 기분. 힘든 싸움이었습니다. 의자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상대도 센 편이어가지고 제가 쿵푸로 제압을 해줬어요. 어쨌든 이렇게 벌써 4개가 모였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 이 보라색인데 이거는 무슨 향기가 난다고 하네요. 지금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한번 껴볼게요. 플라스틱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? 진짜 향기 나네? 이거 탈로숲에서 나던 꽃향인데?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이 샹치의 텔링즈 언박싱이랑 리뷰를 해봤는데요.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에다가 4DX 효과까지 입혀지니까 아주 제가 진짜 샹치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 4DX관에서 만나보세요. 세상에 없던 힘의 탄생. 마블 스튜디오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. 9월 1일 마블의 새 시대를 확인하라.